병원에 다녀오셨어요? 윤지훈에 대해서 알아낸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. 윤지훈 변호사님하고 헤어지고 재활센터 다닌 거 맞아요. 그러다가 뭐 미국하고 멕시코 오가면서 범죄 전문 변호사 됐고요. 근데 변호사님하고 좀 다른 거는 끊임없이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무마했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귀국한 후에 장사회 거북이에 대해서 알아본 모양이에요. 뭐 그러다가 박 차장 꺼내는 일 맡게 됐고요. 꺼내서 뭘 어쩌려고 했던 걸까요? 고문한 후에 죽였겠죠. 나하고 박 차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놈들 누가 더 미운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. 그때 변호사님 저한테 그러셨죠. 거북이까지만 잡고 끝내고 싶다고. 네. 근데 끝이 아니네요. 거북이만 잡는다고 끝이 아니었어요. 그동안 제 자신을 속여왔어요. 그놈만 잡으면 끝난다고 그저 빨리 끝내고 싶어서 선을 긋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서도 외면했어요. 근데 이렇게 돌아오네요. 장사의 수사 협조할게요. 끝에 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같이 가요. 나 이제는 안 피해요. 삼거리파애들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영역조직 배후에 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. 왜 도운 거예요? 니네 팀장이 부탁해서. 감찰일 하신 거네요? 생각 달라졌거든. 니들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 알았다. 예, 그러시겠죠. 이리저리 편 잘 바꾸시니까. 집 안 갔어요? 팀장님 안에 계시죠. 내가 뭐 또 줘야 될 벌써요? 인사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. 오늘 고마웠어요, 선배님. 조금만 하다 가요. 골프도 치세요? 좋아하는 애. 박 차장 마약 먹고 실려갔다면서요. 일부러 먹이신 거예요? 무슨 소리야? 지가 먹었지. 딱 마침 해독제도 가지고 계셨고요. 마약 관련 사건이니까 하나 챙겨뒀다. 덕분에 뇌물 받아먹은 놈들 명단 얘기도 들었고. 여기 어디 있다는데. 그럼 명단 찾아서 뭐 하려고요? 위에서 그거 까는 거 허락할까요? 지옥 간다는 심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돼. 팀장님 진심은 항상 문제 생기던데. 박 차장한테 거북이 누군지 물어봤어요? 물어봤는데 모른대. 야, 어디가? 현장이요. 진료기록 거기 있잖아요.
손은 좀 어때요? 괜찮아요. 그냥 겁만 줬던 거예요. 근데 지금 뭐 보는 거예요? 거북이들 치료했던 정신과에서 진료 기록이요. 여기 윤지윤 씨 기록도 있더라고요. 나중에 한번 보세요.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. 됐어요. 이제 필요 없어요. 집에 가는 데도 없고 두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있을 것 같아서. 왜 찾아왔는데요? 영곤 씨도 나처럼 될까 봐서요. 잘못하면 혼자서 너무 극단까지 가니까 내가 뭐 도울 게 없나 해서. 그럼 박시영 만나는 거 도와주시죠. 박시영도 여기서 진료 받았더라고요. 김영우 씨, 아버님 일은 안 됐습니다. 잘린 거 아니죠? 손가락. 조심하세요. 정신과 치료받았다면서요. 이렇게 되고 나서 갔었죠.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? 아니요. 거북이 찾으러 갔습니다. 세양시 경찰들 다 그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니까 한 번 오지 않았을까 해서요. 그래서 찾았어요? 거북이 잡은 거 아닙니까? 뉴스 봤습니다. 두 사람 너무 젊어요. 다른 놈이 있는 겁니다. 어머님 죽인 놈이요. 아버지가 진범 아니라고 믿고 싶으시군요. 장윤구 경위 재개수. 시기상으로 보면 박시영 씨가 살인 혐의 받고 있는 두 사람도 그 자지시겠죠. 수사 협조해서 진범 잡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나갈 수 있어요. 김영우 씨, 거북이 봤잖아요. 15년 전에 증언까지 했으면서 진짜 누군지 기억 안 납니까? 아니면 나는데 말하는 게 힘든 거예요? 제 기억 못 믿겠어서요? 오늘 얘기 감사했습니다. 꼭 감형 받으세요. 박시영 씨도 진료 받았다면서요? 그 의사가 뭐라던가요? 경찰 그만두라고요. 마음이 무너졌다네요. 제가 생각보다 섬세한 사람이었나 봅니다. 인사드려. 본청 수사국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쪽은 저희 비리수사팀 맡고 있는... 알아. 도치광이. 본청에 있을 때 사람 하나 골라보냈잖아. 네, 국장님 잡으려다가 그렇게 됐죠. 조용히 정리해. 여기 무슨 일이에요? 비리수사팀 이름 관뒀고 박진우 차장 변호도 물 건너간 것 같은데? 저 도치광 팀장 법률 자문이요. 그럴 만한 게 있나? 뭐 총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느냐 따라 다르죠? 분위기 봐서 알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. 아, 그럼 장사라도 잡지 말고 뇌물 명단 추적도 안 되는 겁니까? 명단은 찾지도 못했고 찾는다고 해도 그 돈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.
조사했더니 청와대 행안부 장관실 같은 데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야. 그래서 박진우 차장이 이거 터뜨린 거 아닐까요? 겁먹고 못 건드릴 거 아닐까요? 다들 시끄러운 거 싫어하잖아. 박 차장 구치소에서 썼던 투지폰입니다. 여기 있는 상거리 박 깡패들 캐면은 장서에 잡을 수 있습니다. 위에선 경찰 엘리트들 수사하는 거 달가워하지 않아. 그런데요.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엄중 경고하겠대. 사조직도 존재한다면 해체하도록 의도할 거고.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으니까. 없던 일로 하자는 거지. 뇌물 명단도 확보했습니다. 그게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판별해? 어? 그 증명하려면 검찰, 법원, 금감원 다 협조 구해야 될 텐데. 아무도 협조 안 할걸? 그럼 뭐 적당히 피라미드들만 잡고 끝내라. 조직이라는 게 딱 그렇잖아. 예, 그렇죠. 뭐 조직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렇죠. 그런데 저 이번엔 안 되겠습니다. 그 수사국장님이 내연녀가 있어요. 내연녀의 숨겨진 딸에 따님 이름으로 주식도 한 10억 이상 사두셨더라고요. 아빠 많이 닮았네. 몇 개 더 준비했어요. 중요한 인물 위주로. 그런 거 하나씩 보내면서 겁주고 수사 방해하면 내일 언론에 이런 거 뿌려질 수 있다고 하면 되죠. 이래서 변호사 필요했구나. 뇌물 경찰 사주직 뭐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. 근데 불륜, 비자금 이런 거는 진부에도 늘 먹히는 소재니까요. 다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. 당사자들만 빼고. 당장은 먹히겠지.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? 두고두고 두 사람 물어뜯으려고 될 텐데. 네. 그래서 먼저 물어뜯으려고 시작한 겁니다. 국장님한테 설명 좀 잘 부탁드려요. 뇌물 명단에 입담을고 있을 테니까 경찰 사조직 장서에는 공개하고 관련자들 체포 시작하겠다고요. 또 팀장? 난 믿나 봐? 명단에 이름이 없으셨어요. 아. 앞으로 뭐든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. 국장님, 어쩌죠? 저 숨겨둔 따님 사진 봤어요. 아, 이렇게 예쁜 따님 자랑도 못하시고 어떻게 사세요? 이제 우리 좀 동료 같네요. 그래요? 말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. 팀장님도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. 박 차장 먹은 약 이은지은 지수로 정리하겠습니다. 솔직히 좀 놀랐어요. 팀장님 선을 좀 넘긴 해도 먼저 일을 벌이진 않았는데 이번에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? 두 사람 목숨 걸린 일이었으니까요. 그렇다고 해도요. 예전 일 다시 돌아왔듯 이번 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. 뭐 피하진 않을 겁니다. 인간다움이 뭔지 아세요? 네? 팀장님도 인간다움을 잃을까 봐 걱정돼요. 내가 그랬듯이. 누구지? 애인이에요? 딸.
장반장님 보러 왔어요? 네? 네, 저 아세요? 반장님이 자랑 많이 했거든요. 사진 보여줬었어요. 정말요? 제 사진 보여주셨어요? 네. 아빠랑 다르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. 반장님 지금 바쁘실 텐데 무슨 일이에요? 아빠 걱정돼서요.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. 왜요? 오늘도 한 건 하셨는데. 그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더 걱정이에요. 절 위해서 나쁜 놈들 잡는다고 하셨는데. 그게 부모 마음이죠. 좋은 경찰 되려고 그런 거예요? 인간다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고. 늘 어른이라면서 살겠다고 하셨거든요. 부업으로 어른이라는 경찰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작업 중에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. 인간다움은 어디서 올까요? 우린 동물이랑 뭐가 다를까요? 여기 시끄러운데 잠깐 제 사무실에서 반장님 기다릴래요? 가요. 잠깐 여기 앉으세요. 아버지가 인간다움에 대한 얘기는 왜 한 거예요? 저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셨거든요. 어릴 때 와이프가 다쳐서 이혼했거든. 어쩌다가 다치셨는데? 경찰 집에 강도 도둑 자주 둔다. 자석처럼 범죄자들 막 끌어들여. 그때 사고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. 그래서 이혼하셨다고. 네. 무슨 사고였어요? 강도요.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.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? 엄마는 집에 없었어요. 저 혼자였어요. 저 다치고 누구 탓인지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. 그러다 이혼하셨죠. 저 병원에 있을 때 아빠가 와서 그랬어요. 인간이 뭔지 모르겠다고,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다 없애겠다고. 그때 많이 다쳤어요? 좀. 아빠한테 당한 복수라면서. 아빠한테 체포당했었대요. 안 매장된 시신, 마지막 한 명 신원 밝혀졌습니다. 반장님이 잡아넣었던데요? 직일수. 죽는 게 나은 놈이긴 했지. 그 이후로 너무 열심히 범인 쫓으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. 저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서. 혹시 그때 어디 다쳤어요? 그때 다쳤어요. 근데 봉합도 잘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고 전 괜찮은데 다들 걱정하더라고요. 그딴 인간 때문에 망가졌단 얘기,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됐단 얘기,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살아요. 아빠도 저랑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. 늘 만나면 돈 필요하냐고만 묻고. 근데 제 얘기하셨다니까 다행이에요. 혹시 무슨 사진 보여줬어요? 그게 아빠, 나 지금 무슨 지하 사무실인데 지금 갈게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